차의 야반떼 1.6 GDI의 주행 모드로는 에코가 있고요. 노멀 그리고 스포트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저는 에코로 달리고 있고요. 아무래도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모드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빼면서 달려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지금 자유로 고속화도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한번 주행 모드를 스포트로 바꿔 보겠습니다. 지금 구간 단속 구간에 들어왔습니다. 친구가 차를 산 이 모델은 아반떼 스마트 트림인데요. 아반떼는 스타일이 제일 하위 트림이고 그 다음이 스마트죠. 아무튼 스마트 트림인데 이 스마트 트림에는 원래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. 물론 이 친구의 차에도 크루즈 컨트롤은 애초에 없었죠. 근데 작년 말인가요? 작년쯤에 보베드림이라는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를 강타한 그런 게시물이 하나 있었죠. 아반떼 이 스티어링 휠 부품 패널만 바꿔주면 크루즈 컨트롤이 된다. 친구가 그걸 해본 거예요. 혹시나 해서. 그래서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패널을 하나 산 다음에 장착을 해봤는데 되는 거 있죠. 그냥 된대요. 저도 어제 한번 써봤는데 진짜 그냥 되더라고요. 여기 구간 단속 구간이니까 이 크루즈 컨트롤 현대차가 숨겨놓은 이 기능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루즈 컨트롤 누르고 설정을 하면 아주 잘 들어먹네요. 아주 이거 크루즈 컨트롤
추가하려면 그래도 돈이 한 몇십만 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패널 값 얼마나 하겠어요, 이거. 패널만 이렇게 딱 교체해주면 바로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쫙 펼쳐지는 거죠. 네, 아반떼 1.6 GDI. 네. 이 차에 대한 주행 영상, 1인칭 주행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시승 영상이랑 또 이 차를 조금 훑어보는 그런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